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저장하고 끝냈었는데 세상에 다 없어졌네요. 이런 화살도 지금 29개인데 이런 죽고서 좀할걸 그랬나? 아무튼 다시 하면 되니까. 헐, 장작 불도 없어졌어. 대박. 장작이 아니라 오닥불을 지펴줄. 횃불도 없어졌네요. 좀 회수를 하고 저장을 할걸 그랬나 봐요. 이런 기분 나쁘네. 아무튼 되돌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네요. 일단 대충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올라가. 이쯤 해도 되겠죠? 여기 동굴을 들어온 이유는 비가 오면은 모닥불이 꺼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온 건데, 뭘 해도 아래로 굴러가는 느낌? 어떻게 되겠죠? 자, 시간을 아침까지 때울게요. 지난번에 뿔도 하나도 안 주워가지고 기분이 좀 번쩍긴 한데, 안 올라오나요? 5시인데? 뭐 다음날 아침까지 넘어갈게요. 헐렌, 왜안 올라오지? 너무 가까운가요? 이건 뭐, 이런 것도 제약사항이 있었나? 아침까지 다시. 헐렁. 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더럽게 안 나오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부러 여기로 온 건데, 한 마리 더 있네.
낭패가 오, 나왔다. 왜 지금 나올까요? 가려고 했더니. 자, 아침까지 돌릴게요. 또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두할로 하고 대충 이쯤에다가 맞았다. 이런 화살 하나 버렸네요. 대충 이쯤. 아이고, 볼이 아니게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 떨어지는 소리까지만 듣고 진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떨어지는 것만 보면 돼요. 전에 맞추고 바로 넘어가고 했더니 줬을 수 없는 오브젝트가 되어서 낭패를 심하게 얻었죠. 한 3, 40개 정도 다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된 게? 따라가도 줬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이쪽인가? 떨어지죠? 참고로 얻을 만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개두알이 부러질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횃불이 없는데, 횃불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짓을 안 했대요. 자, 화살이 몇개 남았지? 떨어지는 걸 보고 또다 지금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충. 아이고, 지금은 시차라고 해야 되나? 화살 쏠때 잠깐 시간이 멈추는데 그때 볼을 맞춰야 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볼이 아니라 피부에 맞았죠. 자, 아침까지 돌릴게요. 어디야? 여긴가? 아이고, 잘못 쏜것 같은데. 글렀으니 넘기죠. 다시 올라가서 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볼이 아니라 비늘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야? 안 맞았어? 뭐지? 이렇게 어이없게. 아무튼 나무나 살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아침까지 넘어갈게요. 설마 이것도 안 맞아? 헐, 안 맞네? 왜안 맞지? 스태미너 빵빵하게. 이렇게 되면은 약간 위쪽을 향해서 쏴줄게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뭐. 떨어지는 거 봤으니 다음 자 굳이 이렇게까지 안 기다려도 되긴 하는데 이번에 왼쪽으로 떨어졌네요. 지금 왼쪽에 두 개쯤 떨어졌을 것 같아요. 다섯 개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 왼쪽으로 가지. 떨어지는 소리 없이 지금 바로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물로 떨어져서 주실 수가 없어요. 대충 이쯤. 떨어지죠? 이렇게 다 하려는 게, 이렇게 올라오려면, 조라갑옷이 있으면 편한데,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지난번에도 거의 반 이상을 산만 타다가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히면, 피부인 것 같은데.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요. 대충 이쯤이면 맞겠지 하고. 왜? 왜 안 올라가? 화살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점심때까지 넘길게요. 어차피 아침에밖에 안 나오는데. 나가봐. 뭐야? 왜 또 나와? 이거 없네. 밤까지 가보죠. 오전 5시에 나오고. 헐. 뭐 할 때마다 나와. 위쪽이나 좀 탐험하고 올까요? 어차피 박쥐 아까 케이스 다 죽여놔서 방에는 없을 테니까 기분 나쁨 컬들이 나타났고요. 어떻게 떠돌리지? 이럴 거면은 낮에
올라오고 그랬나?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 글렀어. 글렀죠. 사진은 찍었었나? 찍었었네요. 귀찮게 하고 있는. 이쯤이면 뭐 어차피 사라졌을 테니까 주스로 가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저렇게 빛나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빌로 드래그를 드래곤에 풀 비닐 많죠?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떨어지기 전에, 시간을 이동해 버리면은 이 안쪽 강에 빠지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 폭포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쫓아가서 주술려고 해도 주술 수가 없어요. 아이스 메이커로 물 위로 올려놔도 못 주더라고요. 괜히 저는 여기로 해놨어. 자, 여기 있는 여기까지 회수하고. 헐, 체력이 벌써 없어. 쫓아오던 애들 다 사라졌네요.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사당이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힘들다고 누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가진 않을게요. 여기 산쪽을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갈 겁니다. 이러다가 뇌수산도 등산에 다리 매우 밝네요. 내 조사는 나중에 라인에한테 전기화살을 훔치러 가게 되거든요. 올라왔을 때 사당을 봤었는데 여기 있죠. 이쪽에 고원의 마법관 갔을 때 사당을 안 갔었나 보네요. 왜 안 갔지? 둘러보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나타났고요. 어차피 상대 안 할 거긴 한데 화살 쏘나? 이가다니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한 방에 세 발씩 쏘는데 해수가 안 됩니다. 라인을 해도 한 번에 세 발씩 나가는데 그것도 해수가 안 돼요. 자, 올라왔고. 이쪽도 좀 가보고 싶긴 한데
이걸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지금 가기가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내려가도 비만 안 오면 올라오기는 좀 수월할 수도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다시 와도 되긴 하거든요. 여기나 한번 가볼까요? 제대 쪽. 왠지 여기 히녹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가보자. 스태미너가 좀 줄었기 때문에. 잠깐 내려서 채워주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왼쪽에 코르그가 또 열매를 주려고 전면을 쳐놨네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갈게요. 날씨가 또 비가 올 일인데 사냥은 됐고 귀에도 이제 필요 없죠. 대충 돌려놓고 코로브 열매 하나 더 내려가서 이렇게 또 올라가려니까 아이고 맞았네. 가보면 알겠죠. 날아가기에는 높은데 짱이죠. 마음이 변해서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왜냐면 이쪽 지대보다 좀 아까 갈렸던 방향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이고 비었다. 히녹스 없나요? 느낌은 히녹스 있게 생긴 기념인데 멀어서 뭔가. 자, 이쪽이고요. 원래 이쪽 가려고 했는데 여기로 넘어왔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꽤 높은데 올라갈 수 있는. 비가 와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중간쯤이면 가능할 리가 없죠. 비가 오는데 이럴 때는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미끄러지네. 낮은 데로 좀 우회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죠.
쭉 올라갔다 미끄러져서 여기서 한번 더, 오, 됐다. 미끄럽긴 하네요. 세상이 정상인데 코로 그 열매가 없네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죠. 사당 챌린지가 아니면 대부분 센서에 잡혀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다니기만 해도 웬만한 사당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인지가 문제지. 자, 현재 그쪽 구역이고요. 여기 근처 왔을 때도 소리가 났었을 테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추춤한 잔뜩인데요. 여행자의 방패도 뭐 부서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부서졌다. 빠고고고. 불쌍한 링크. 자, 이쯤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가야죠. 물소를 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탈수 있나? 타기 버튼이 안 생긴 거 보니까 그냥은 못하나 봐요. 날아서 갔으면 탈수 있었을지도. 자,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죠? 지금 계속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내려가면 올라가려면 귀찮잖아요. 티벅스 같은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당이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러면 오라이트 쪽으로 다시 돌아가죠. 현재 위치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쪽에 히녹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구슬 3개가 필요한 구역이라서 일단 하나 찍어놓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봤냐. 히녹스가 자고 있을 때 구슬만 훔쳐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여기서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가까이 가니까 나타나네요. 입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릴까? 남자한테. 야야야. 놓쳤습니다. 이런. 망했네요. 히녹스 영재 3단.
대학생님이 찍어놔서 굳이 찍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맛배기로 한 마리 실패한 걸 봤으니 다음에 사당을 열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